잠시 후. 아빠 왔어야 되는데. 살뜰하게 아버지를 챙겨 집을 나서는 소정 씨. 기회하면 가야해요. 출근하기 전 아버지와 함께 잠시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잘 가네. 아빠 가고 싶은 데로 가봐라. 길이 평탄한 아파트 주변에선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 걷는 연습을 한다. 최대한 아빠가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냥 넘어지는 것만 도와주면 하실 수 있거든요. 더디지만 조금씩 아버지는 나아지고 있다. 많이 좋아졌다. 어째? 전에는 뭐 조금만 가도 못 가더니. 2년 반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성환 씨.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쉬었다고 했네. 치러 가려니까 갑자기 없어진 거 아닌가? 눈 뜨고. 뭐야? 그 가보니까 중풍은 사과암이 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아직 사과암 쉬고 있고, 그래서 사과암 들고 있는 것 같다. 많이 힘들어요. 그만치 힘들어요. 가슴 아니에요. 또 갈 수 있겠네. 가자. 힘들어도 멈출 순 없다. 근데 아빠 많이 늘어가지고 좀 더 들어도 되겠는데? 너무 약하게 하는 것 같다. 사람 가머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리로 가자, 안경 이제. 이쪽으로 가자. 이제 놔두고 가야 돼. 이거 놔두고 가야 된다고? 다리 힘들고. 아니 매달리지 말고. 자, 다리 힘주고. 다리. 둘. 오늘따라 의욕이 넘치는 성환 씨. 보행 보조기를 내던지고 호기롭게 언덕길을 택했는데. 왼쪽으로 조금만 가자. 아, 힘 빼지 말고. 자, 다 왔다. 하나, 둘. 욕심이 과했나 보다. 소정 씨가 뒤에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한 발짝 떼기도 어려운 처지. 힘이 다 빠졌다. 어? 힘이 다 빠졌어. 힘이 다 빠졌다고? 아직 안 빠졌다? 가자. 보니까 있네, 힘이. 다리 힘 있다, 다리 힘. 하나, 둘. 힘, 다리 힘.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또 앉아서 쉬어야 될 것 같아. 좀 괜찮아지면 얘기해. 버티느라 용을 썼더니 온몸이 뻐근하긴 소정 씨도 마찬가지. 사력을 다한 흔적이 얼굴에 가득하다. 허리가 많이 굽어서 좀 펴줘야 돼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여수. 여수? 왜 여수 가고 싶어? 빨리 여수도 케이블카 좋다. 케이블카. 어? 케이블카. 여수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려고 걸어서 가야 되니? 어깨 쌀가마니처럼 가야 되니? 목표가 생기면 전진할 수 있는 동력도 생기는 법. 하나하나 작은 목표들을 이뤄가다 보면 언젠가 성환 씨도 든든한 가장의 자리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